하루 중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면 내전근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허벅지 안쪽 지방은 계속 쌓이게 됩니다. 게다가 앞바다리로 앉은 자세는 허벅지 안쪽 근육과 바깥 근육의 불균형을 유발해 휜다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다리를 꼬고 앉은 자세는 한쪽 내전근의 긴장으로 인해 골반이 틀어질 수 있죠. 나는 하루 중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내 허벅지 안쪽 살은 유독 지방이 많다 하는 분 이번 루틴에 주목하세요. 타이트해진 양쪽 내전근을 쭉쭉 늘리는 동시에 강화시켜 하체 체형 교정은 물론 허벅지 사이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똑 떨어뜨릴 수 있는 이번 루틴. 10분 동안 딱 10가지 동작으로 사이좋게 붙어있는 허벅지 사이를 완전히 이별시키는 허벅지 안쪽 살 10분 컷 뿌사보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이번 루틴 허벅지 안쪽 살 뿌사뿌기는 총 10가지 동작으로 한 동작당 1분씩 진행하고요. 처음에 동작을 스트레이트로 진행하기 어려운 우리 지킴이분들은 제가 50초마다 요 효과물 넣어두었으니 50초 진행, 10초 휴식으로 변경해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동작이 너무 어려운 지킴이를 위해 동작별 이지 버전을 추가해두었으니 필요하신 지킴이는 활용해주세요. 루틴을 들어가기에 앞서 동작의 정확성과 효과를 높여줄 배워보기 시간 잠시 가져본 뒤에 운동하러 가보겠습니다. 운동을 바로 시작하고 싶은 분은 여기로 넘어가주세요. 루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루틴의 핵심인 1, 3, 5번 동작을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1번 동작입니다. 양발 어깨 2배 너비 정도로 서서 내 몸에 맞는 발의 너비는 최대한 앉았을 때 무릎이 발끝보다 조금 나가는 위치면 가장 좋아요. 이때 발의 방향은 내가 무릎을 최대한 열었을 때 무릎 과 발가락이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발방향을 조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양손 깍지 껴서 손과 머리 쭉 밀어주는 상태 계속 유지해주시고 호흡 내쉬면서 3회 바운스 후 한 번 올라오면 돼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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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내려갈 때 힘들다고 바운스를 위에서 하면 안 되고 최대한 밑에서 바운스하고 한 번 업 올라오면 됩니다. 동작 진행 중에도 상체가 숙여지지 않게 손과 머리는 서로 저항하는 힘 유지해주고 복부에도 가벼운 긴장 계속 챙겨주세요. 다음 3번 동작은 조금 앉은 자세에서 하나, 둘, 세 번 바운스 후 올라오면 돼요. 호흡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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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날 때 후, 다시 마시고로 연결할 건데 움직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상체 숙일 때 골반이 말리는 것이 아닌 이 상체가 일자가 되도록 살짝 오리 엉덩이 상태를 유지해 주셔야 돼요. 상체가 내려갈 때 엉덩이가 살짝 뒤로 빠집니다. 일어났다가 내려갈 때 엉덩이가 뒤로 조금씩 빠졌다가 올라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동작할 때 이 등 펴는 힘을 잘 유지할수록 허벅지 안쪽의 위쪽 살을 더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동작인데 5번과 6번은 동일한 동작이고 방향만 달라요. 왼발은 정면을 보시고 오른발은 옆으로 틀어줍니다. 발 사이 간격은 1번 동작보다 조금 더 넓혔다 생각해주세요. 왼무릎 접어서 왼발목 위에 무릎 위치하게 고정, 양팔은 최대한 쭉 펼쳐줍니다. 그대로 호흡 내쉬면서 상체 3번 로테이션 후에 후 다시 마시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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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이 동작의 중요 포인트가 3번 동작과 조금 비슷한데 제가 옆모습으로 한번 보여드리자면 엉덩이가 조금 뒤로 빠지면서 상체가 회전하는 동시에 손이 반대쪽 발 가까이 오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주의할 점이 골반이 이렇게 말리지 않게 골반 편 상태 유지할수록 허벅지 안쪽의 위쪽이 더 강하게 자극됩니다. 후, 엉덩이 뒤로 빼면서 후, 후, 업. 쉽죠? 허벅지 안쪽 살 부사뿌기 시작하겠습니다. 루틴은 총 10가지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작당 1분씩 진행하겠습니다. 두 발 어깨 두 배 너비로 서서 양손 머리 뒤로 깍지 껴 준비. 아래로 세 번 바운스 후 한 번 올라와 주세요. 호흡은 세 번 바운스 하면서 후, 후, 후 올라올 때 마셔줍니다.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지 않게 손과 머리는 서로 저항하는 힘 유지해 주시고 복부엔 가벼운 긴장. 무릎은 최대한 활짝 여는 힘을 계속 챙겨주세요.
두 발 간격은 엉덩이를 무릎 높이까지 앉았을 때 무릎이 발목보다 살짝 더 나간 위치가 좋습니다. 동작 중 어깨 주변이 불편하다면 양팔 옆으로 나란히 혹은 골반 옆에 손을 두고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무릎 접고 상체 앞으로 숙여서 양손 매트에 두고 준비. 오른 뒤꿈치 업다운, 왼 뒤꿈치 업다운, 양발 뒤꿈치 동시에 업다운 반복하겠습니다. 호흡은 뒤꿈치 올릴 때마다 후 내쉬어 주세요. 무릎은 최대한 여는 힘, 복부엔 가벼운 긴장 유지, 옆에서 봤을 때 골반이 말리지 않게 오리 엉덩이 만드는 힘을 한 번 더 챙겨줍니다. 점점 열리는 허벅지 안쪽 근육을 느끼며 동작 계속 진행해 주시고 두 뒤꿈치 올리기가 너무 어렵다면 한쪽 발만 올려주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허벅지가 불타올라 도저히 못 버티겠다 싶어도 1분 금방 지나가니 조금만 참아주세요. 고개는 너무 들기보다 턱 당겨 머리부터 골반까지 일자선상 유지해줍니다. 조금 앉은 자세에서 준비. 상체 3번 매트 짚고 올라왔다가 무릎 펴고 일어나기 반복하겠습니다. 호흡은 상체 내려갈 때 후, 후, 후 내쉬었다가 무릎 펼 때 한 번 더 후 내쉬어 주세요. 상체 내려가는 동시에 엉덩이 조금 뒤로 빼주시고 옆에서 봤을 때 골반 말리지 않게 살짝의 오리 엉덩이를 유지해 줍니다. 무릎 최대한 여는 힘과 복부엔 가벼운 긴장 계속 챙겨주시고 동작 중 한쪽 골반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잠시 손을 매트에 두고 기다리면서 골반 주변이 조금 더 이완되도록 기다려주셔도 좋습니다. 양손 머리 뒤로 깍지, 가능한 범위까지 최대한 앉아 준비. 오른 뒤꿈치 업다운, 왼 뒤꿈치 업다운, 양발 뒤꿈치 업다운 반복하겠습니다. 호흡은 뒤꿈치 올릴 때마다 후 내쉬어 주세요. 2번 동작과 발 모양이 같습니다. 2번 동작은 상체를 매트에 고정한 상태에서 허벅지 안쪽 근육 이완에 집중했다면 2, 4번 동작은 강화에 효과적인 동작입니다. 두 뒤꿈치 동시에 올릴 땐 신체가 흔들릴 수 있는데 최대한 넘어지지 않게 복부 힘 강하게 주시고 도저히 못 버티겠다면 한 발씩만 올려도 충분히 좋습니다. 왼발 방향 앞, 오른발 방향 옆, 양발 간격 조금 더 넓힌 뒤 오른 무릎 접고 양팔 옆으로 곧게 펴줍니다. 상체 숙이는 동시에 오른쪽으로 회전해 왼손 오른발 터치 3회 후 무릎 다시 펴기 반복하겠습니다. 호흡은 상체 내려갈 때 후, 후, 후 내쉬었다가 무릎 펼 때 한 번 더 후 내쉬어주세요. 처음엔 호흡이 헷갈린다면 상체 내려갈 때 후후후만 챙겨주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이번 동작도 옆에서 봤을 때 골반이 말리지 않게 살짝의 오리 엉덩이 유지. 상체 내리는 동시에 엉덩이는 뒤로 살짝 빼주세요. 동작이 너무 어렵다면 왼손 매트 짚고 기다려주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동일하게 반대쪽 진행하겠습니다. 오른발 방향 앞, 왼발 방향 옆, 왼무릎 접고 준비. 상체 숙이는 동시에 왼쪽으로 회전해 오른손 왼발 터치 3회 후 무릎 다시 펴기 반복하겠습니다. 호흡은 상체 내려갈 때 후, 후, 후
내쉬었다가 무릎 펼 때 한 번 더 후 내쉬어주세요. 처음에 호흡이 헷갈린다면 상체 내려갈 때 후후후만 챙겨주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이번 동작도 옆에서 봤을 때 골반 말리지 않게 살짝의 오리 엉덩이 유지. 상체 내리는 동시에 엉덩이는 뒤로 조금씩 빼줍니다. 동작이 너무 어렵다면 오른손 매트 짚고 기다려주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하늘 보고 누워 두 다리 최대한 모아 무릎 접고 양 뒤꿈치 최대한 올려 준비. 그대로 천천히 꼬리뼈 말아 엉덩이, 허리, 등 순서로 올라갔다가 등, 허리, 엉덩이 순서로 내려옵니다. 호흡은 엉덩이 올릴 때 길게 내쉬고 엉덩이 내릴 때 길게 마셔주세요. 동작이 너무 어렵다면 두 발바닥 내린 버전으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두 발 위치는 엉덩이 최대한 들었을 때 무릎보다 조금 앞에 발끝이 오는 위치가 가장 좋습니다. 엉덩이 업다운 내내 무릎 사이 열리지 않게 조이는 힘 강하게 유지해 주시고 꼬리뼈 풀리지 않게 엉덩이도 최대한 조여주겠습니다. 앞 동작에서 엉덩이 최대한 올린 상태에서 준비. 오른 다리 올렸다 제자리, 왼 다리 올렸다 제자리 반복하겠습니다. 호흡은 다리 올릴 때마다 후 내쉬어주세요. 뒤꿈치 떨어지지 않게 발등 최대한 밀어내는 힘 유지해주시고 한쪽 다리 올림과 함께 엉덩이 힘이 풀리기 쉬운데 꼬리뼈 많은 힘도 한 번 더 챙겨줍니다. 이 동작은 꼬리뼈 많은 힘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이 힘을 잘 유지할수록 허벅지 사이 맨 위쪽과 뒤터벅지 위쪽 지방을 강력하게 태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동작이 너무 어렵다면 발바닥 내린 동작으로 진행하셔도 충분합니다. 양손 엉덩이 맨 위쪽에 두고 두 다리 사이 모아 준비. 두 다리 모아서 폈다가 열어서 펴기 반복하겠습니다. 호흡은 다리 펼 때마다 후 내쉬어주세요. 양손을 허리와 엉덩이가 만나는 이 지점에 두면 골반 중립을 수월하게 유지할 수 있어 허벅지 안쪽 근육을 더욱 디테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손은 뒤에 받친 상태로 복부 힘 풀리지 않게 복부 속 유지하는 힘도 함께 챙겨주세요. 동작 중 허리가 불편하다면 양손 엉덩이 끝에 받친 상태로 꼬리뼈 많은 힘을 한 번 더 주시면 허리 주변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동작 중 승모근이 불편하다면 양손 매트 옆에 나란히 두고 진행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앞 동작에 이어 두 다리 곧게 편 상태에서 활짝 열었다 모으기 반복하겠습니다. 호흡은 다리 모을 때 후 내쉬어주세요. 동작을 하다 보면 무릎이 살짝 접히기 쉬운데 최대한 발끝까지 누가 잡아당긴다 상상하며 곧게 펴는 힘 유지해주시고 허벅지 안쪽 근육으로 버티면서 두 다리 활짝 열렸다가 강하게 내쉬는 호흡과 함께 두 다리 위에서 만나줍니다. 이번에도 허리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엉덩이 끝에 손을 두면 허리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리를 모을 땐 그냥 모으기보다 허벅지 안쪽 힘을 순간적으로 강하게 줘서 다리가 모아진다 상상하며 동작 진행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진짜 매 순간 정말 열심히 치고 있어요. 우리 지키미들 박수 소리 들으면 힘난다 하셔가지고 제가 정말 열심히 쳐봤습니다. 한 번 더. 저희 채널에 허벅지 안쪽 살 루틴이 유독 많은데 이번 루틴이 효과의 종합 버전이자 펫보닝 효과까지 있어서 하나만 고르라면 이 루틴을 가장 추천드려요. 그리고 효과를 3배 높여줄 추천 조합은 이건 진짜 악명높은 루틴인데 허벅지 안쪽 살 끝판왕 루틴. 이게 진짜 힘든데 이 루틴이랑 조합하시면 이번 루틴으로 허벅지 안쪽 살 탈탈 턴 뒤에 허벅지 안쪽 살 끝판왕 루틴으로 착 밀어올려 붙일 수 있어요. 이게 힘들면 이번 루틴만 하셔도 당연히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루틴이 너무 많아 어떤 운동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한 달 무료 홈트 플랜인 이달의 루틴을 활용해주세요. 2024년 2월 이달의 루틴 주제는 열이 탄탄 일자 팔뚝 일자 다리 만들기입니다. 그리고 이달의 루틴이 너무 좋지만 의지가 약해 혼자 할 자신이 없는 지킴이 분들은 루틴 스터디에 도전하세요.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 지킴이와 매니저님들의 꼼꼼한 관리 덕분에 운동 습관 형성은 물론 눈바디 변화까지 확실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효과 보장 루틴으로 찾아온 이지은이었습니다. 짧지만 강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안녕.